하나, 둘, 셋, 야! 단지님 안녕. 안녕하세요, 단지입니다. 오늘 영상은 어린이 친구분들은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한번 우리 재미나게 떨어져 볼까? 알았어. 야, 맨 나 먼저 가. 아, 너 먼저 떨어져. 내가 구경할게. 살려줘! 자, 나도 간다. 오. 우두두두두두두두. 아, 뼈가 부러진다. 뼈가 부러진다. 아. 괜찮아? 안 괜찮아. 일어나, 일어나라고. 친구분들은 따라하지 마세요. 네, 정말 따라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이건 뭐지? 대포다. 어? 이거 대포라고? 올라가서 탈 수 있지 않을까? 어, 된다. 잠깐만, 잠깐만. 아니, 어디 가는 거야? 여기 어디야? 되게 멀리 가네. 단지야, 그러면 또 어디 갈까? 오, 여기에 움직이는 계단이 있어. 빨라, 빨라. 자, 이제 떨어져 볼까? 아, 가고 싶어, 가고 싶어. 쩡! 아, 가고 싶은데 못 가. 아, 나도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질 수가 없어. 됐다. 야, 이거 완전 재밌다. 이거는 아까랑 또 다른 재미인데? 계단이랑은 달라. 이건 뭐야? 사람들이 막 점프 하고 있는데? 위험해 보이는데? 이거 지뢰밭이다, 지뢰밭. 여기 어딘가에 지뢰가 있는 거야. 사람들이 지뢰를 밟으면서 행복해 하고 있어. 말이 되나? 한번 밟아봐야지. 내가 한번 밟아봐야지. 어? 오, 지뢰다! 내가 밟은 것도 아닌데 나까지 날아갔어. 내가 뻥튀기처럼 튀겨지고 있어. 이거 요즘 신세대들이 하는 방방인가 봐. 이거 와, 실제로 위험해. 하면은 이거 한 번밖에 못 한답니다. 절대 타면 안 돼요. 이 사람들 이거 봐봐. 대포로 쏴가지고 누가 멀리 가나 시합하는 것 같은데. 우리도 시합할까? 그런가 본데. 이거 그래, 딱, 그래. 이거 점프하고 딱 멈추기. 가만히 서 있기. 오케이. 나 먼저 간다. 언제부터 먼저? 이게 뭐야? 아, 이게 뭐야? 나 이만큼 왔어. 괜찮니? 다시 해야겠다. 다시 너 해볼게. 너 진짜 못하는구나. 아니, 이상하다. 나 아침을 많이 먹어서 그래. 출발한다. 와, 진짜 이번에 멀리 날아갔어. 나다. 자, 간다! 졌다. 난 여기지롱. 내가 이겼다. 예. 패배자는 누워있을게. 안 돼. 일어나. 일어나라고. 다른 것도 즐겨봐야지. 그럼. 오! 엄청 높은 건물이 있어. 저게 올라가다가 죽는 거 아니야? 너무 높은데? 우리 저 수영장에 가볼까? 수영장에 뭔가 재밌는 게 있을 것 같은데. 저게 수영장도 있어? 대박이다, 여기. 완전 대박. 올라가고. 이렇게 떨어지는 건가? 떨어져 볼게. 물 위에서 시체 놀이를 할 수 있어. 일어나기가 힘들어. 이거 뭐야? 다이빙을 하면은 시체 놀이를 할 수 있게 되나 봐. 뭐 다친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이게 끝이야. 깨꼬닥. 물 위에서 시체 놀이를. 저 건물부터 가보자. 왼쪽? 오른쪽? 당연히 왼쪽이지. 계단에서 떨어지고 싶어. 뭐야? 어떤 사람은 쓰레기통 안에 있는데? 이 사람 뭐 하는 거야? 뭐야? 여기 쓰레기통 안에서 패배자의 그림자들이 보여. 오늘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오늘 여자친구랑 헤어졌나 봐, 이분. 술을 과하게 드셨는데. 일어나세요, 아저씨! 아이고. 아이고, 여자친구한테 차 익어서 이렇게 또 자신이 쓰레기라고 거기 들어가셨네. 너무 슬프다. 이거 아무래도 올라가야 될까? 이렇게 열심히 올라가면 돼. 어떤 분들은 막 떨어지고 있어. 나도 빨리 해보고 싶다, 저거. 나도. 점프해서 올라가면 더 빨리 올라가. 그러네. 자, 조심해. 근데 떨어질 수도 있어. 느낌이 좋지 않아? 뭔가 떨어질 것 같은 기분이랄까? 좀 무섭긴 해. 한번 밑에 봐봐. 와, 이거 멀리 보면은 뭐야, 어떤 사람 막 떨어져. 무서워. 우리도 저렇게 되는 거겠지? 무서워. 떨어진 사람한테 치이면 안 될 텐데. 다 올라왔다. 이상하다. 내가 먼저 점프했는데 왜 벌써 도착했어? 난 아직인데. 그러게.
나도 타왔다. 자, 좋았어. 그러면 이제 출발해볼까? 출발해, 먼저. 출발! 가자! 아! 오! 자, 여러분들, 아, 어린 친구분들은 절대 따라하지 마시고요. 이번에 저는 재미있게 1인칭 모드로 태워드릴게요. 으아! 1인칭 모드로 보니까 정신이 없네. 나 아주 뚝 떨어졌어. 어, 도착했다. 내가 팽이가 된 기분. 어, 뭐야. 도착했네. 일어나. 일어나. 여기서 자면 톡 돌아가. 나 사실 오늘 헤어졌어. 아니, 무슨 소리야. 일어나. 난... 일어나. 난 쓰레기야. 아니야, 빨리. 오, 여기 건물 위에서도 떨어지는 거구만. 이 건물도 한번 가볼까? 저 건물도 가보는 네. 거야. 재설정. 재설정으로 한 방에 올라가는 걸 노리는 거야? 아, 그럼. 저 언제 다 올라가니? 자, 나는 차분하게 걸어 올라가겠어. 재설정. 에이, 언제 다 올라가. 그냥 재설정 누르는 게 낫지. 도착했어, 그래서? 아니. 내가 먼저 도착한다. 재설정. 세 번째 죽고 있어. 내가 먼저 도착할 거다. 벌써 반 온 거 같거든. 너는 걸어 올라가고 난 죽고 올라가고? 랜덤으로? 응. 내가 이길 거 같은데. 재설정 너무 높아. 한 100층이야. 열심히 올라가고 있다고? 와, 안 되겠는데 이거. 가능할까? 가능 가능. 안 될 거 같은데. 진짜 올라가는 게 빨랐나? 재설정. 얼만큼 왔는지 모르겠어. 아직 땅이 너무 잘 보여. 아, 한참 걸린다니까. 아, 좀 근데... 근데 위에 재설정 하는 데가 있겠지. 있으니까 뭐. 좋았어. 재설정. 뭐야. 아, 된 줄 알았네. 한참 걸리잖아. 으아. 나랑 좀 비슷할 것 같은데? 일곱 번째야. 이렇게 운이 없나? 여기 있는 기구가 한 7개 되겠다. 재설정. 와, 이거 진짜 오래 걸리네. 이거 올라가고 싶어요. 내가 재설정을 눌러볼까? 제발요. 제발. 제발. 과연. 제발. 과연. 제발. 됐다. 올라왔다. 아, 뭐야. 부럽다.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저는 지금 100층 빌딩에 올라와 있습니다. 한번 떨어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단지야, 그 아예 있니? 자, 내가 떨어지는 모습을 잘 봐! 팍! 봤어. 어때? 나 아주 떨어질게. 나 위에 올라왔어. 그래. 나 지켜보고 있을게. 자, 나 가운데도 떨어질 거야. 가운데. 그래, 점프해. 내가 만약 무적 인간이 된다면 이런 기분이 아닐까. 마음대로 몸을 다루지 않을까. 좋았어. 이제 우리 마지막인 이걸 타볼 거야. 그래 그래. 22초 남았대. 그래, 이거는 뭐냐면 열기구야. 열기구. 맞다, 열기구. 이 사람은 다 벗고 계셔. 어디? 이 사람은 오늘 쪽하고 죽으러 오셨나 봐. 아, 진짜 다 벗어 보여? 이분 다 벗으셨는데. 열기구 왔어. 왔다 왔다. 출발하자. 좋았어. 이거 누워야 되나? 이 사람들 왜 누워있지? 아니 아니, 누우니까 이상해졌어. 나 누우니까 못 일어나. 됐다. 올라온다. 올라간다. 올라간다. 사람들이 다 누워있어. 누워야 되나? 왜 그래? 누워야 되니? 누울까? 누워야지. 나는 누울래. 뭐야? 버그인가? 열기구가 터졌는데? 사람이 너무 많이 타서 그런가? 모르겠어. 이 사람들이 애들아, 우리 거야. 그거 영어로 말해봐. 가능? 가능하지. 영어로 말하는 것도 한번 시원하게 해줘. 영어로. 한번 해봐. 알았어. 영어로 내가 시원하게 말해줄게. 아웃. 어때? Get out. Get out이야? 응. 이 사람 보자. 마지막 건 그래도 타야지. 오케이. 17초. 15초. 그래, 타줘야지. 이번에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될 것 같아. 여기서 지뢰 하나만 밟고 시원하게 가야겠다. 이러면 안 되는데. 안 돼. 야, 못 갈 것 같은데. 열기구 좀 타자. 나 열기구 위에 올라왔어. 나 열기구 위에 올라왔어. 풍선 위에. 진짜? 그렇네. 지뢰 밟고 올라왔어. 보여 보여. 보이니 내가? 우리 올라간다. 올라간다. 근데 왜 이래? 열기구가 이상해. 열기구가 열기구가 너무 떨어뜨리고 있어. 열기구가 막 흔들리는 거 아니야? 너무 흔들리는 거 아니야? 너무 흔들리고 있어. 뭐야, 너 떨어졌어? 나 떨어졌어. 열기구가 막 붙어 있는데 아직. 열기구가 막 흔들더라고. 아직 있어? 나 아직도 살아 있어. 혼자야, 혼자 지금. 나 어떡해. 나 혼자 여기 조난당했어. 네, 여러분들 오늘 영상 재밌으셨나요? 자, 저 열기구를 보며 마지막 엔딩을 장식해보죠. 여러분들 좋아요랑 구독하기 해주시면 감사하고 다음에 더 재밌는 로블록스 컨텐츠로 볼게요. 다음 시간에는 단지님은 출연을 할 생각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열기구 타고 하늘나라로 가신 것 같네요. 그럼 안녕. 안녕.
Oh.